해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류산업육성진흥법 제정을 위하여 국회 입법 발의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오늘 개최하는 심포지엄은 그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일정으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국회 공청회 등을 거쳐 장류산업육성진흥법의 입법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우리 전통 장문화와 우리 장류조합에 제조된 그 장이 이 특별 보호법을 좀 받아서 세계화를 할 수 있는 K-푸드의 넘버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류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심포지엄이 상당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은 게 아니다.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적절히 해주시면 저도 이것이 빨리 장류 문화가 발전되고 이것이 수출문화까지 될 수 있도록 저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류산업진흥법 발의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논의가 되는 장류산업육성진흥법안이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의 전통장이 세계 인류의 발효식품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더 맛있게,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대한민국의 깊은 맛 맛있는 한국 음식의 비밀 K장 앞으로 우리 정통 장류의 발전은 어디로 갈 거냐에 대한 보게 되면 수출로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 중요한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수출 장류에 대한 수출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지 않냐. 실제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하고 있던 그 장류의 수출들이 그 포션도 늘어난 뿐만 아니라 조그맣게 전통 장류를 하고 계신 분도 나름대로의 전통 장맛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들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수시장을 좀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런 어떤 인프라도 구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수성에 대한 기능성 홍보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향유 발전은 우리 민족의 식문화 자존심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한 장류 제품의 변신이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 이런 것을 위해서 장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법적 뒷받침으로 장류산업발전진흥법 입법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쪽이 소외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 투트랙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런 장류산업 육성을 하는 쪽 하나, 전통 발효 쪽을 육성해야 되는 쪽. 그래서 우리는 전통 발효에 굉장히 강점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슬기를 이번 이 법에서 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소스류는 계속 증여하고 있는데 장류는 거의 침체되고 있죠. 이 장류류가 이 소스로 원재료로 계속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꾸 이쪽으로 화시켜야지만이 우리 소스 산업도 가족 커가지만 장류산업도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마련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저희 전통 장류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자체도 좋지만 소스의 기본 원료가 되게끔 저희가 많은 개발도 해야 되고 제품화도 해야 되고 연구 노력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런 근거법 속에서 전통 장류의 위생 안전 이런 개선하면서 R&D를 구축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장류 산업 발전이 갖고 있는 가장 뭐라 해야 되나요? 그 목표는 장류 유통 장류 업계에 있는 관련된 모든 분들의 경영난을 완화하면서 수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초로 해서 더 좋은 앞으로 뭐 이 입법 과정이 상당히 쉬운 길은 아닐 거고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무슨 무엇을 결정하자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는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는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냐 그런 것을 한번 제안해 주신 거죠.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 소비 단계에서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중요하고 소비자 기호와 식품 트렌드를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장류만이 가지는 고유성을 유지하는 맛의 항상성 유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와 쌍방향 어떤 그런 소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산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가지 모태가 되는 법이죠. 이제 이 안에 이제 모든 어떤 품질인증 제도라든지 이런 명인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모태가 되는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태가 되고 있는 그 법의 의사도 충분히 지원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한마디만 체불을 해버리면 또다시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도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막 그냥 뭐 이렇게 급하다고 해서 이게 막 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10분 수용하고 또 기업에 이것은 기업을 육성하자는 얘기지 기업을 뭐 때려잡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본적으로 국가도 그렇고 의견 수렴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정말 그 산업계나 소비자 측이나 이런 쪽에서 뭐 100% 만족은 안 되지만 서로 윈윈하는 시간이 대단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칠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지금 심포지엄을 주관한 한국장류협동조합하고 사단법인 장류 문화협회 여기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 참석자분들께서는 오늘 장류산업진흥법에 관한 의견이 있으시면 책자 뒤에 보면은 메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기 소속과 함께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공청회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너무 열의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했는데요. 장류산업진흥법 발의를 위한 심포지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men.